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약칭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하노이이며 최대 도시는 호치민입니다. 베트남의 국기는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 당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55년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에 별의 오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수정을 거쳐 사용되어 오다가 1976년 베트남 통일과 동시에 통일국가의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배경의 빨간색은 혁명의 피를 상징하며 금색별의 다섯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베트남은 북쪽은 중국, 서쪽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하며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토 면적은 약 33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65위이며 대한민국의 약 3.3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5위이며 대한민국의 2배 수준입니다. 베트남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2600억 달러로 세계 45위이지만 1인당 GDP는 27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베트남의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문자는 로마자에 기반한 꾸억응어를 사용합니다. 인구의 약 90%가 베트남인 킨족이지만 베트남은 다오인, 중국인, 크메르인과 같은 54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대체로 무교가 많고 소수의 불교, 로마 카톨릭, 전통신앙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베트남이 속한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구석기 시대 이래 인류가 살고 있었으며 특히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노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고대 베트남 지역에는 청동기 문명인 동선 문화로 알려진 발랑국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275년 발랑국은 어우락 왕국에 의해 멸망했고 어우락 왕국은 후에 진나라의 장수인 찌에우다에 의해 합병되어 오늘날 베트남의 기원이 되는 남비엣이 됩니다. 이후로 베트남 지역은 약 1000년간 중국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938년, 응어꾸엔이 중국의 남한을 이기고 처음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최초의 왕조인 응어왕조를 세웁니다. 하지만 응어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뒤이어 딘왕조, 전레왕조, 리왕조, 쩐왕조와 같은 왕조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1406년, 명나라의 침입을 받은 호왕조가 무너지면서 베트남은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1418년, 레에로이는 농민들이 규합하여 독립전쟁을 벌여 명나라를 몰아내고 1428년 레왕조의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레왕조는 5대왕인 타인똥 시대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타인똥 사후에 혼란을 겪은 레왕조는 1527년 남북조로 분리되었고 결국 남쪽의 응우엔주가 응우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1858년 로마 가톨릭 선교사 박해를 구실삼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다낭을 공격하고 이듬해에는 사이공을 점령했습니다. 1884년부터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 병합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20세기 들어 프랑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베트남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호찌민이 주도하는 베트남 공산당을 비롯 여러 공산주의 계열 정당이 생겨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일본이 침입하였을 당시 이러한 정당들은 베트남 독립연맹을 결성하여 저항했고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자 독립연맹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자 군대를 파견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오랜 전쟁을 벌인 끝에 베트남군이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프랑스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을 통해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쪽에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에 맞서 베트남 전쟁으로 알려진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은 1964년 일어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퍼부었고 1967년까지 약 50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국내외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자 결국 미국은 1973년 파리 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1975년 북베트남은 사이공 점령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도이모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립화를 탈피, 시장 경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로 유일한 정당이자 집권 정당은 베트남 공산당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베트남의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의 의원 484석으로 구성되며 형식적으로는 집권당 대표를 겸하는 당서기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 입법부를 이끄는 국회의장으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석과 부주석, 고위 간부로 이루어진 인민의회의 권력이 매우 막강한 편입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추진된 도이머의 정책으로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95년 아세안 가입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APEC 가입, 2007년에는 WTO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미국, 일본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수출 증대와 산업발전을 적극 추진한 결과 평균 6-7%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의 기반이었으며 쌀, 옥수수, 감자, 홍차, 커피, 목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 삼각주 일대를 중심으로 쌀 농사가 크게 발전하여 세계 5위의 쌀 생산국입니다. 또한 브라질에 이어 세계 커피 생산량 2위, 후추는 세계 수출 시장의 60%를 점하며 압도적인 1위국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의 제조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섬유산업과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소니, 미쓰비시, 삼성, LG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외국인 투자율이 상승했고 특히 최근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약 16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습니다.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이며 북서쪽의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이 가장 높고 남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집니다. 태국, 캄보디아를 지나 베트남 남부를 흐르는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 최대의 하천으로 총 길이가 4020km나 됩니다. 메콩강 삼각주는 베트남 주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주요 농업지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영토 전체가 북회기선의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나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남북 간 기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5월부터 10월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입니다. 하노이가 위치한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나타나고 1년 내내 습도가 높은 편이며 호치민이 위치한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여름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안난산맥이 자리 잡은 북서부의 산악지방은 대체로 기온이 낮고 비가 더 많이 오는 편입니다. 베트남의 민족 의상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모자와 여성들이 입는 긴 옷이라는 뜻의 아오자이입니다.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아오자이는 최근에 각종 예식이나 행사에서 즐겨 착용하며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들의 유니폼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요리는 태국, 중국 요리와 함께 아시아 3대 요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식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허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채소가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채소 요리를 즐기기 때문에 하노이는 채식주의자들이 여행하기 좋은 10대 도시들 중 하나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베트남식 쌀국수와 볶음 연요리인 분짜, 바게트를 이용한 반미 샌드위치 등은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후로 베트남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축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는 틴나칸 스님입니다. 틴나칸은 1926년 베트남 중부의 행정관료 집안에서 출생하여 우연히 보게 된 사진 속 스님의 평화로운 모습에 감명받아 16세 때인 1942년에 출가했습니다. 이후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모든 불교는 삶에 참여한다는 참여불교 운동을 주창하고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쳤습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강의를 한 틴나칸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운동을 펼쳤고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이후로도 프랑스로 들어오는 베트남 전쟁 난민을 위한 수용소를 세워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1982년 프랑스 보르도에 플럼 빌리지를 세워 명상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참여 불교 활동을 확산시켰습니다.
틴나카는 귀향, 화해, 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등과 같은 1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명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 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